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남궁원 지음의 마음을 업데이트할 시간입니다. 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업데이트한다. 네. 업데이트라는 말은 기존의 것을 최신으로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즉, 기존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바꿔놓는다 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목이 참 좋아요. 특히 남궁원 작가님은 나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며 책을 쓰신다고 합니다. 이번 에세이도 단한 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소중한 마음을 저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오랫동안 꽉 안아주자. 평생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내 삶의 마지막 0.1초까지 잠시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다. 건강, 사람, 돈, 명예, 사랑, 행복, 희생과 같이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소중한 품목들 모두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 마음이 바뀌어 버리면 모두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거나 모질게 변해 버리고 만다. 남녀노소, 직업, 상황 가릴 거 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았다. 입구는 물론이고 재질, 상태, 모양, 깊이가 다 달랐다. 용암처럼 뜨거운 곳, 히말라야처럼 험난하고 차가운 곳, 당장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곳, 눈물보다 더 아프고 쓰라린 곳, 걱정과 사연들로 인해 매일 지진과 해일이 쏟아지는 재난 같은 곳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평온하고 거릴 게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앞으로도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보내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노력은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지치고 힘겨운 마음은 어디에나 쌓이는 먼지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 먼지를 조금 털어내고 들춰보면 그 중에는 찐득하게 달라붙어 있거나 녹이 슬었거나 굳어져 버린 마음들도 있었다. 그래서 한번더 확신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게곧 삶을 관리하는 거라고. 지금 잘 살든 혹은 그렇지 않든 항상 마음에 기름칠을 해주며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삶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마음은 보이지만 않을 뿐 우주 탄생 이래 가장 위대한 힘을 가졌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애썼고 힘겨웠을 거고 아팠을 거다. 이제 내가 집중해야 할건 마음 관리다. 당신에게 적절한 마음은 당신이 희망하는 삶을 살게 해줄
가장 확률 높은 투자처이니 부디 소홀하지 않기를. 마음이 있어 삶의 의미가 있는 거다. 온도가 계절을 따라가듯 나의 삶도 마음을 따라간다. 언제나 당신이 잘 살 수 있기를 응원한다. 꼭 필요한 시간. 화창한 날에 햇살이 나를 향해 인사를 건네던 날. 그 잠시도 못 참고 설랑이며 질투를 쏟아내던 바람들의 속삭임. 한껏 부풀어진 마음은 나를 산책길로 안내했어. 어느새 발걸음은 모두 동네에서 유명한 공원을 걷고 있었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자꾸자꾸 걷다 보니 풀나무의 내음은 내 숨에 진하게 물들었고 컴퓨터 회로처럼 복잡한 마음들은 한풀 꺾여 있었어.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무조건 걸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무모하다고도 생각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더라고. 오가는 사람들, 이어폰 밖에서도 들려오는 새들의 소리.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른 곳에 있었던 순간만큼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가만히 무언가에 공감을 나눈 뒤 돌아갈 때 나는 내 마음속 사전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적을 수 있었고 뜻풀이는 온전히 내가 되는 시간이었어. 집에 와 샤워를 하며 그곳에서의 아쉬움을 닦아낸 후 쉬기 전 체중계 올라가 봤더니 0.5kg 정도 살이 빠졌더라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산책한 것도 아닌데 체중을 확인하는 내가 우스워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 오늘 하루 잘 보낸 것 같다. 뿌듯함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 잠이 들 찰나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 몸무게는 줄었어도 바짝 말랐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라 풍요롭게 살이 쪘다는 것을. 마음의 소리는 지금 내게 필요한 걸 알 수 있게 해줬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탕 하고 울렸다. 출발선에선 모두가 저마다의 결승점을 향해 가겠지. 마치 첫 고백과 공포영화의 소음처럼 네 안의 떨림은 몹시도 울려댈 거야. 달리다 보면 간절함은 국가대표급이지만 성공은커녕 예선이나 통과할 수 있을지 그 불안감이 커져. 실패하거나 도중에 포기하지 않을까를 스스로 의심하며 운동화 끈을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패배가 아니야.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도전하지 않는 자세. 그동안의 실패와 포기가 습관화되어 나를 쉽게 끌어내리는 패배주의가 무서운 거야.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면 거기서 멈춰도 되는 거고
조금 쉬었다 다른 길을 둘러볼 수도 있는 거야.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무식한 거짓말은 세상에 잘못 만들어낸 오류에 불과해. 할 수 있을 때 목숨 걸고 해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빈틈을 찾아 시도해봐.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고 다시 다듬고 정성을 들여야 그럴싸한 그릇 하나가 완성되든 말이야. 인생이란 올림픽에 은퇴란 종목은 없어. 나의 빛나는 시작은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내 목에 메달을 걸어줄 테니까. 야행성.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 망각하지 못한 슬픈 기억들, 딱지가 지다 못해 시커먼 어둠으로 한 구석에 자리 잡았다. 가끔 꺼내야 할 때면 입술을 질끈 물어야 할 정도로 꿰매지지 않은 고통이겠지. 그런 마음은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되새기며 극복하는 것이 아니야. 잊지 마렴. 어두운 건 어두운 대로 놔두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하루에 꼭 한 번은 어둠을 겪는 것처럼 수많은 조명이 애써 빛을 뿜어대도 밤하늘에 밝히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어둠은 억지로 개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동이 트기 전 새벽처럼 옅어지는 거란다. 그때가 비로소 마음이 끼고 있던 선글라스가 확 벗겨지는 날이란다. 남 말고 나에게. 사사로운 것에 예민해질 때, 이를테면 상대방의 언행부터 나아가 외부적인 상황과 반응에도 민감해질 때, 이유를 찾으려 고민할 필요 없었다. 깊이 파헤칠 것도 아니었다. 간단했다. 시선을 다시 나에게 맞추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편히 엎혀도 돼. 마음속 다리미가 고장이 나면 처리해야 할 수십 벌 정도의 생각들과 밀려있는 일거리 앞에서 초보 주부마냥 한없이 무력해진다. 그런 순간에는 하루쯤 파업을 선고하고 도피처와 의지할 곳을 찾기도 했다. 어지러운 마음을 껴안고 택시에 탑승한 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창밖을 보니 여기저기 전단지가 수두룩하게 붙어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전단지 하나를 살펴보았다. 헌옷을 새 옷처럼 정갈하게 만들어준다는 빨래 광고였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심히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관심이 갔다.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 마음이 내게 조그맣게 몇 마디를 속삭였다. 구겨진 내 마음도 누군가 세탁해줬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갤 수 있도록. 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이 확고하고 다른 것에 나를 맡기는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나 슈퍼맨 같은 사람도 가끔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 취미, 장소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의지한다는 걸 스스로 나약하다 여길 필요는 없다. 부끄러운 게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것뿐이니까. 감당 안 되는 날에는 편히 의지해도 된다. 아무리 대쪽 같은 대나무도 때로는 바람에 기대어 누워있고는 한다. 여름. 여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몇 달 있다가 갈 테니 한철 따갑더라도 너무 싫어하지 말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여기저기 말썽을 피워 사람들 좀 고생시키지 말라고 한소리했습니다. 듣고 있던 여름은 자기가 있어야 생태계가 돌아간다며 잘난 척을 하더니 주름 가득한 얼굴로 웃습니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날들이 많아지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제 머리맡에는 수박 한 통과 편지 그리고 여름 휴가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가지의 아름다운 별빛 아래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었고 푸릇푸릇 생기 넘치는 자연과 왁자지껄 행복에 물든 웃음소리, 곳곳에서 피어나는 설레는 사랑이 합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하모니는 가슴을 일렁이기에 충분했고 푹 빠진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하다가 아차 싶어 잊고 있던 여름이 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단면만 보는 대신 입체적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짧은 문장이지만 오랫동안 아렸습니다. 여름은 어쩌면 미움을 받지만 사계절 중 제일 많은 짐을 짊어진 가장의 계절일지 모릅니다. 맺어지다. 차디찬 길거리. 하필 우산으로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비가 쏟아질 때 흠뻑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강아지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 무책임하게 버린 건지 길을 잃은 건지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급한 대로 입고 있던 옷으로 빗물을 닦고 품에 안은 채 집으로 성급히 발길을 돌렸다. 도착하자마자 난방을 켜고 담요를 덮은 후 따뜻한 물과 고구마를 줬더니 허겁지겁 맛있게도 먹는 녀석.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 성급하게 먹는 걸까? 잘 먹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꽤나 무거워졌다. 동물병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를 받더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여 조금은 긴장감을 놓을 수 있었다. 사료와 필요한 걸 구매한 후 돌아와 생각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어느새 경계를 풀고 졸졸 따라다니며 애교를 피우는 녀석. 귀여움을 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녀석과 교감을 하고 있었다. 한참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내 첫 반려동물로 받아들이기로. 녀석의 일생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녀석을 꼭 껴안은 채 스르륵 잠이 들었고 다음 날부터 녀석의 이름은 행복이 되었다. 모두 다 그대의 편이야. 한동안 안온한 밤을 보내지 못했지. 활짝 갠 하늘에 위로를 받을 틈이 없기도 했지. 평범한 하루 속에 내 마음은 왜 이리 치열할까? 헛웃음이 나온 적도 있었어. 그래, 잘 알아. 이건 그대 잘못이 아니야. 수많은 별들이 그대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느 먼 곳의 폭포가 그대를 대신해 울어주기도 해. 풀, 나무들의 관심사는 그대이며 투명한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해. 매 순간 그대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렵다. 어렵다.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말이 씨가 되니까. 처진 입꼬리를 방긋 올려 웃어 보였어. 웃는 얼굴엔 시련도 삐끗 미끄러질 테니까. 푹푹 내쉬던 한숨은 멈추기로 했어. 마음이 요란할 땐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는 거니까. 티끌만한 먼지에도 민감한 가슴 속에 상냥한 습관들이 모이다 보면 태산이 되어 먹구름을 몰아내고 흠뻑 젖은 나를 난로처럼 말려줄 거야. 그런 사소한 차이는 사랑과 꿈의 비단결조차 바꿔주니까. 그리고 공연이 하늘에 대고 외칠 거야. 내 인생아, 너가 힘들 때면 내가 꼭 부둥켜 안겠다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밤에 기대는 인물일까? 낮에 일어서는 사람일까? 때때로 변하는 내게 물음표를 붙인 적이 있다. 밤하늘 속 아늑한 정적에 둘러싸여 고요한 평화를 즐기기도 했지만 글썽이는 감정을 주체 못해 편지와 음악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고 반면 낮에서 오는 가진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에 절어 있기도 했지만 때때로 오는 기쁨과 희망은 삶의 이유를 충족시키기도 했다. 어느 시절이든 그에 맞는 자세가 필요하니 혼란을 틈타오는 변화에 예민해질 필요 없다. 내가 오래도록 정체되어 있다면 어느 날 살랑거리는 바람에 몸을 띄어봐도 좋다. 사람은 굳어있는 돌이 아니니 적당한 자유분방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인생은 올빼미와 참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독수리와 비둘기도 날아다니는 드넓은 초원이었다. 별보다 많다. 행복에 연연하지 말자. 안 그래도 자연스레 찾아오니까. 행복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소한 것을 예뻐하고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행복이다. 나는 모를 수 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거만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 아름다움을 눈동자에 담고 아기자기한 언어를 귀에 간직하고 좋은 사람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으니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사실 별거 아니었다.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빌렸었다. 행복은 어제와 내일도 아닌 이 순간에 가장 많이 출몰한다고 적었다. 똑똑. 갑자기 흥미로웠어요. 나라는 사람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훑으니 어떻게 지금까지 잘 버틴 걸까 호기심이 생겼죠. 이불에 발로 차고 싶을 정도의 흑역사도 굉장한 사연도 이리저리 치이며 엉망진창 된 적도 많지만 살아보겠다며 푸른 희망을 품고 밤공기에 설레는 가슴을 간직하다 보니 전보다는 더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얼어붙을 것 같은 세상이 마음에 동상을 입힌 적도 있고 날카로운 사람에 베이기도 했지만 때때로 내리쬐는 햇살은 왜 이리 따뜻하기만 할까요?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도 나를 일어서게 할까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요. 나뿐만이 아닌 모두가 그럴 거예요. 행복은 항시 있는 도로이고 힘든 날은 가끔 있는 터널이라 생각해요. 불행으로 보지 않고 또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받아들여요. 앞으로 들이닥칠 찬란함을 예쁘게 받을 수 있고 원하던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희열을 가득 담을 수 있게
마음속에 있는 그릇을 비워두세요. 그런 축복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과 경험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라고 안내해요. 나는 이 느낌을 교리처럼 따를 거예요. 향기로운 밤과 싱그러운 낮이 당신을 기다려요. 이만 물러나요. 네, 남궁원 지음의 마음을 업데이트할 시간입니다.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정말 힐링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는 꼭 필요한 시간,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분명 오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은 마음 편히 나를 돌보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쳐서 힘이 빠질 때 자책하거나 조바심이 들어서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아,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보면서 슬기롭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래 주시길 바래요. 그럼 감성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